도레이 첨단 소재 김영섭 대표이사는 10월 23일 구미 국가 5 산업단지 내 구미 5 공장에서 IT 필름 13, 14호기 및 아라미드 섬유 2호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범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도레이 그룹 니카쿠 아케이로 회장, 도레이 첨단 소재 이영관 회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오스카 츠요시 주 부산 일본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 최근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 도레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서 구미시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우리 구미시는 방산, 반도체 관련되는 특히 소재 부품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 굉장히 큰 기여를 받겠습니다. 예, 금일 그 기공식을 하고 그 하는 IT 그 13, 14와 아라미드 2기는 첨단 그 소재 사업입니다. 특히 그 IT 13, 14는 그 반도체의 쌀이라는 그 메슬시 2M 필름을 생산하는 라인이고, 아라미드 부분은 특히 A열 방호성이 우수해가지고 수정복에 그 사용하는 첨단입니다. 금번 그 기공식을 통해가지고 우리 첨단 소재는 친환경 소재 사업의 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한 그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상생의 논리,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와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구미 5 공장에서 IT 필름, 구미 1 공장에서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T 필름은 MLCC 2형 필름을 생산하며 고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고내열성과 균일한 품질을 자랑하며 고기능 내열복, 전기자동차, 초고압 변압기 등에서 사용됩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미 탄소 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수처리 필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미 산업단지에만 5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13년 만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도레이는 1963년 섬유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국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 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여하여 온 한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올해 5월에도 도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첨단 소재 분야 제조 기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레이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믿음과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나와서 세계에 우뚝 서는 평화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지사로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세계에서 아시아가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도레이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공단, 4공단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주민으로서 생활의 삶의 질을 구미시가 더 확대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해서 도레이가 앞으로도 아까 1조 5천억 남았다 그랬는데 초석기 투자할 수 있도록 구미시도 도레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미시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도레이 첨단 소재 IT 필름 및 아라미드 기공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아마 그 기공식을 위해 오시는 와중에도 구미를 방문해 주신 도레이 니카쿠 아키히로 회장님과 고지시마 고이치 대사님, 오츠카 츠요시 일본 총영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탄소섬유 3호기 증설 기공을 통해 탄소섬유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이민가영입니다.